하와이 갔다는 소식도 듣고 내가 항상 묻거든요. 박성준 교수님 편안하시냐고. 그러면 하와이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이제 또 여기 오니까 이쪽으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보스턴 근처에 사신다고. 그래서 꼭 만나봐야 되겠다. 우리 이쪽으로 오면 한국서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유 그래도 아유 제가 그 생불 예. 우리 박성대 교수님이 제 생불인가 하시죠? 예. 아이고 참. 예. 저한테 너무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그랬어요. 예. 아이고. 예. 여기 계시는 게 어때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아, 네. 아 저 사람들이 서비스가 참 좋아요. 아, 참 가족처럼 대해줘요. 아, 예. 네. 자기 집안에 쫓아가는 것 같아. 예. 집을 떠난 슬픔이란 게 없어요. 오, 정말 다행이에요. 아, 네. 아, 내가 걱정 많이 했어. 또 여기 와서 안 좋으실까 봐. 아이고. 나와서 뭐 미세스 말에 의하면 나와서 가드닝 한다고. 예, 예, 가드닝 밤낮 가드닝 하죠. 예. 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마당 일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저 옛날에 그 누님 댁에 우리 같이 갔잖아요. 그랬어요. 예. 남원. 예, 예. 아, 그, 저, 대문 두 개 달린 집. 그럼. 예. 아, 옛날 얘기다. 예, 예. 너무 좋았어요. 그때 예. 같이 하고. 그러고, 우리 저, 해인사 가서 하룻밤 자고. 해인사에서. 예. 기억력. 예. 다 잊어버렸어요. 예. 지금 뭔가 생각나는 게 없어. 기억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무념무상. 무념무상. 아, 그 아, 참 정말 좋은 데를 지금 성취하셨네. 네, 아 네? 그럼 무념무상. 그럼요. 사람들이 그거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럼요. 번뇌로부터 예. 자유롭. 지금 어디에 사세요? 엠허스트. 사는 거는 지금 한국이고 아들이 지금 에머스트에 살아요. 아, 그래요? 에머스트에서 뭐 해요? 아,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요. 레버티 뮤추얼이라고. 아주 밤낮 와요, 여기. 아, 큰딸이에요, 현아가? 큰딸. 현아가 큰딸이에요? 현아. 현아도 아시네. 현아가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응,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예, 버스원스. 네, 그렇게 알아요. 순아. 아, 순아. 둘째 딸이 로이언가 그랬죠? 아니, 아파요, 어디가. 어디가 아파요? 예, 네, 정신이 문제가 있어. 요즘 글도 쓰세요? 응? 글. 별로 안 써요. 별로 이제 쓸 생각나는 게 없으시고. 예. 좀 쓰긴 해요. 예. 아. 제가 쓰신 거 한번 참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박 교수님, 처음에 미국 오셨을 때 어디서 공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럼요. 달라스, 텍사스.
예, 거기에 가서 신학을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 왜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간호원이라 예. 취직이 되어서 나는 그 뒤를 따라왔지. 예. 무슨 뭐 미국 공부하고 미국을 좋아해서 아 그런 아니. 계획이 아니었구나 처음에. 네. 네. 이제 방을 얻었는데 예. 방이 길 건너편이니까 신학교라고. 아. 근데 그 신학교에 전원 교수라는 한국 사람 교수 만나 있었어. 누구? 전헌. 아 예예. 예. 근데 그 양반이 뭐 지금도 내가 마음으로부터 내 스승으로 존경을 해. 저 예수? 어, 그럼.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예수교의 프레스비테리안인가 메소디스트인가 프레스비테리안인가. 예. 그런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어, 우리 박 교수님처럼. 내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아하. 이제 그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예. 항상 궁금했어요. 예. 거기서 얼마 동안 공부했어요? 3년. 그러고 이제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아니요. 거기서 이제 신학교 3년 나오고는 예. 버클리에 가서 PhD 6년을 했어요. 그 프로페서 랭캐스터. 예, 랭캐스터 따라서. 예. 그 저 랭캐스터를 많이 도와주셨죠. 그 내가 많이 랭캐스터는 그냥 자기 방을 나한테 몇 개 보고 난 자기랑 살짝 왔다. 뭐. 그래요? 내가 우리 진짜 자기 방에 딱 앉아서 내가 다 지휘하고. 예. 그때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린가? 그 팔만 대장경 번역하고 예, 관계 있어요? 예. 팔만 대장경 번역하는 거. 랭캐스터가 그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 프로젝트 다 끝냈어요? 그럼요. 끝내고 출판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 뭐 모든 것이 다 기억이 없는. 예, 예, 예. 지금 돌아가셨겠지. 아니요, 안 돌아갔어. 그, 아직도? 예, 뭐라 해요. 예. 나하고 동갑인데 그래요. 어, 그래요. 예. 아, 그리고 저 레밍 두 아세요? 예, 두 웨이밍. 두 웨이밍. 웨이밍 두. 예. 하고 관계 있어요? 예. 하. No, because they're the Buddhist circles and they, you know, Wei Ming Tu would invite my dad to Harvard to give a lecture, and my dad invited him to Stony Brook and. Oh, I see. So it was the circle they were in. Yeah. Ah. And then it turned out he had children. At the same elementary middle school as my kids. So when my son entered the school, Wei Ming Tu had gotten remarried. He had been married to a Chinese woman and had children at Berkeley, but then he married, one of his students maybe at Berkeley, and then they moved to Harvard, and then they had children. So his youngest was an eighth grade. 아, 인생이란 게 어때요? 참 재미있는 거라고. 왜요? 아니 뭔가가 뭐 척척척척 잘 진행이 돼.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 하나님이 다 그렇게 배치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예. 예. 예. 아. 근데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인생의 인간의 인간 관계예요. 예. 그 인과 인연이라고 그래요. 인연. 예. 인연으로 만나서 인연으로 헤어지고 그 인연이. 예예. 예. 이건 직접적인 원인이고 이거는 간접적인 주변의 아, 오늘 예 제가 설 하나 배웠다. 예.
그게 뭐, 인생 모든 일이 인연으로 되는 거라고. 예예예. 예, 예. 아, 우연은 없고. 그래. 반드시 원인이 있고. 예. 어. 나하고 알을 친해요. 알아요. 질투나겠다고. 너무 젊어가지고. 신 형제감 같아. 예 예. 맞아, 내가 전화할게요. 죽어버린 우리 부인, 내 마누라가 생각했을 때 잊혀지잖아요.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누람 시장 떠난 지가 한 3, 4년 됐어요. 예. 지금 몇 살인가? 이거는 너무 60이 지나서 찍었어. 그렇지, 60이야. 저보다는 굉장히 나이가 위로하고 있거든. 나보다는 많이 위로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돼요? 내 연세가 몇 살이에요? 이제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세요? 있으시더라? 예. 그럼요. 가장 많이 생각나요. 지금도 한 3년 전에 죽었는데. 예. 근데 아무튼 생각해보면 성자예요. 성자. 성자. 성녀. 예. 성령. 성녀, 예. 아, 왜요? 그 마음 쓰는 게 항상 예. 케어하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예.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돌보니까. 그리고 저, 가족을 두고 박 교수님이 성철 스님 예. 한테 떠나버렸잖아요. 그럼요. 그때도 괜찮았어요? 그럼 나 찾아오고 그래요. 성철 해인사로. 해인사로. 예. 그러니까 박 교수님보다 더 위에 계시네. 예? 예, 아. 그 사람 보통이 넘어요. 보통이 넘어. 타고날 때 보통이 넘는 사람이요. 네. 오. 그것도 제가 늘 궁금했어요. 최근에 글 쓰신 거 한번 볼까요? 예. 어디 쓰신 거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Yeah, 저 무슨 뜻이에요? Is it in a senior community? No. Okay. No. So if they do need more help. 태어나기를 깊숙한 골짜기에서 태어나서 모든 하는 일과 이게 하지 않는 일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를 방해하지도 않는다. 그런 시를 의도인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시를 가지고 누가 그림을 그렸어요. 아, 예, 예, 예. 예. 아, 예, 참 좋은 글씨, 글이죠. 유명한 글인가 봐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 우리 굉장히 친하고 함께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그 다 지워져 버렸어. 몰라. 생전 처음으로 만난 사람 같아. 이제 이름 보니까 기억나고. 이제 이름 보니까, 아, 신용이래. The power of writing. Yeah. Yeah, yeah. He realized too. 아이고. 2023년? 네, 온 이번이 2023년이거든요. 토끼해. For somebody who, you know, I guess going into high school wasn't. Yeah. Very athletic man. Super fit. 다 지워져 버렸어요. 생년 처음 만난 사람 같아요. 우리 남원에도 같이 갔잖아요. 남원도? 예. 아이고, 누님, 큰 누님 집에. 큰 누님 집에, 그래요? 예. 두 분에서는 그 남원 집에서 자고, 우리는 이명현 씨하고는 나하고는 호텔에서 자고. 그랬어요? 같이 못 자서 그 집에. 네? 누가 생각난다고요? 신용일. 아. 생각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어요? 뭐라 저는 저 그저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신유길이라고 뭐 그거 없었는데 이제야 연결이 되는데. 예. 그래서 있을 때 내가 저 어디지 저 한국 절이 있는 데가. 맞아 맞아 맞아. 예. 남쪽으로 내려가서. 맞아요. 저 바다 옆에. 카멜. 예. 우리 함께 가고 그러죠. 그럼요. 내가 설법을 때 옆에 앉아. 저도 머리 깎고 중 될 뻔했어. 어? 따라다니다가 머리 깎고 중 될 뻔했어. 맞아. 카멜 미치. 인자 생각을 하네. 예. 다음에 오면 또 더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그래요. 예. 오늘 갈게요. 생각나네. 이제 얼굴도 생각나고.